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참, 제가 상담을 많은 분들이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은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 알고 보낼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보낼까요? 과연 보내신 분은 자기 문제가 뭐라는 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보낼까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낼까요? 안다고 생각하고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연을 보내서 저 문제 제발 답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문제는 분명히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걱정하는 게 진짜 문제인가? 아니면 문제는 다른 걸 가지고 내가 엉뚱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진짜 걱정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건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을 잘 못할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막연히 정답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근데 그렇죠. 항상 이게 맞아, 이거 아니면 다 나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너무.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공부로 고민하는 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상담을 할 때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밖에 없고요. 그 아이들이 또 대학생이 되고, 심지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진로를 고민할 때도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똑같은 멘탈셋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을 가질 때, 울고 싶어요. 자, 지금 오늘 사연도 그와 비슷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상담 사연을 보냈던 대학생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WPI를 통해 막연했던 저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고, 황심소 사연들을 통해 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황심소가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의 기준에 몸을 맞추며 타인의 인정을 얻고 그들보다 낫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평생을 살았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황심소 덕분에 제 자신이 세상의 기준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무작정 있어 보이도록 치장하고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어도 질문하고 다시 살펴볼 마음의 공간 하나 정도는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타인의 인정을 얻고 그들보다 앞서고 싶은 욕망을 가진 모습이 어쨌든 제 자신의 일부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진로에 대한 답으로 5급 공무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 고시 공부는 제 선택지로 떠올려 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명쾌하기도 했고 약간은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고 있긴 하지만 뭔가 자기 감성을 드러내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학교에서 사무관으로 계신 분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네만의 뿌듯함과 유대감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시를 패스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냐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분의 대답은 서울대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교수의 꿈을 위해 외국 유학을 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술 분야에 가지는 꿈이 더 가치가 있고, 로스쿨이나 교수직의 꿈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뭔가,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자기 안위와 사회적 위신을 최우선으로 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나 새로운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관심을 갖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습니다. 제 안이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지 못하고 아직 내세울 것이 대학교 이름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잣대를 들이밀고 재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저는 이런 태도의 연장선에 서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로스쿨 진학도 고시 공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며 제 지금의 조건들, 예를 들어 학점이나 영어 실력 등 쉽사리 희망적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내세우는 보기 좋은 핑계들인가 싶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언론인이 되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언론 관련 수업을 하나 들었다가 기성 언론인이었던 교수님의 태도가 저와 너무 맞지 않아서 그 생각도 이내 저버렸습니다.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거나 교수님의 생각에 무작정 동조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도 싫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긴 했지만 저런 기성 언론인과 이런 학생들이 있는 곳이 언론이라면 나는 그곳에서 아웃사이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적 성취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교훈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도 확실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맹목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제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된 분은 카피라이터였습니다. 광고는 어떨까? 영화는 어떨까? 그냥 생각만 해봅니다. 박사님께서 이런저런 생각에만 머무는 것은 소용이 없고 진짜 그것을 향해 실행하고 적어도 5년의 시간은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부끄럽기는 합니다. 박사님께서 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주시겠죠? 아무튼 저는 요즘 이런저런 선택지를 떠올려봅니다. 지금의 국문학 전공이 나름 흥미도 있고 잘 맞는 편이고 언어적 감각이 좋다는 말도 듣곤 합니다. 또 외국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통역일은 어떨지 생각해보았고 또 아예 이과 공부를 다시 해서 환경이나 수의학 쪽 길을 가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 자기가 있는 자리를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안 된다고 치워버리던 일을 현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씩 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파랑새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2학년이고 현재의 전공 공부와 합은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의 다음은 어떤 길로, 어떤 형상으로 제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니 열정도 없고 자주 무기력해집니다. 사진을 배워보기도 했고 드로잉 수업을 가기도 하고 영화를 만드는 동아리에 있으면서 단편 영화 현장에서 잡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장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기분에 휩싸입니다. 제 일련의 행동들이 언젠가 어떤 커리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비로소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언젠가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이며 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 에서 어쩔 줄 모르고 게으르고 무슨 생각이 있는 채 하지만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잘 살고 싶고 잘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일이 두려우면서도 기쁘고 설렙니다. 언젠가 꼭 제 스스로 돈을 모아 개인 상담을 신청하고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황심소를 항상 응원합니다. 박사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힘내세요. 네, 이 친구가 언젠가 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개인 상담을 하기 전에 부모님은 쫄려가지고 개인 상담을 받았으면 참 좋겠네요. 네,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이 고민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요. 네. 이 친구가 지금 본인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답을 구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상당히 5년, 10년, 20년 후에 조금씩 조금씩 그 형체가 뚜렷해지는 스케치와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처음에는 형상이 흐릿하다가 나중에 가면 아주 뚜렷한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단순히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잖아요. 네. 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20대 초반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요. 아니면 이 친구가 30대, 40대, 50대, 60대 언제 판단을 해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이 축적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인생의 특정한 한 시점에서 보였던 그 사람의 모습 또는 그 사람이 했던 거로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현재 이 친구가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네가 어떤 사람이기는 이런 앞으로 네가 뭘 해야 될지 헷갈리고 고민하는 대학생이지? 제 1년의 행동이 언젠가 어떤 커리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비로소 무엇인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언제부턴 갖게 되었다면 그 결단은 언젠가 당신이 30대, 40대 당신이 하는 일과 이어지지
따로 놀지 않아요. 지금 그 고민은 나이가 들어가고 앞으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거지 지금 고민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뭐죠? 너 문제가 네가 지금 뭔지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너의 문제를 제대로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 또 본인이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게 마치 자기의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너의 문제는 그게 아니란다. 너는 첫째, 네 대학생활을 너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너의 문제고 두 번째는 너의 미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그게 시간이 가면 막연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 같으면 5급 공무원 시험을 봐라. 또 이 사연 생각이 네. 나요. 나요? 네, 이분이 그 대학 자기 학과에 마음에 안 들고 경상계열 탑과 전공들 가서 가고 뭐 학교 안에서도 육두품으로 나뉜다 이런 설명까지도 박 교수님 연대 분위기를 설명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 학생도 그렇죠. 네. 그 말은 뭐예요? 이 학생이 세상의 기준에 몸을 맞추고 타인의 인정을 얻고 그들보다 낫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또 사회적인 인정이라는 것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거는 조금도 거기에서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렇다는 건 인정은 하겠는데요. 저는 싫어요.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래요. 언젠가 한번 상담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유명하고 성공한 영화감독이 되기 싫어요. 돈 많이 버는 영화감독 되기 싫어요. 그럼 왜 영화를 찍니?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 하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 마이 갓. 그런데 더 웃기는 게 5급 공무원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그때 왜 황 박사님이 내한테 5급 공무원이 되라고 했을까? 그래 내가 사회적 인정을 원했으니까 아마 5급 공무원이 되면 부모님한테나 주위 사람이 아, 너 대학생활 잘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셨구나. 그러면 좋아. 그건 사회적 인정을 얻는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어. 그럼 5급 공무원이 되면 내가 찌질한 5급 공무원처럼 지 잘난 척하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본인은 이제 육두품 시험 합격해서 이제는 본인은 드디어 기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뿌듯해하는 그 선민의식에 가득 찬 그런 5급 공무원, 그런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으로 출세하는 그 마음을 가진 공무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1차적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이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내 나름대로 또 다른 성취감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끼거나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찾아가면 되지 뭐. 그래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분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남이 멋있어 네. 보이지 않는 건 그 인간 문제지 왜 본인한테 그 본인 핑계로 되냐 이거예요. 나는 자기가 할 거를 가지고 누가 하는 걸 봤더니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이 학생이 지금 스스로 5급 공무원 시험 보려니까 그거 하려면 많은 부분을 또 본인이 희생해야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해야 되고 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 같은 게 싫거든요. 자기 삶이 어디 하나에 딱 마치 갇힌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는 또 약간의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핑계를 댄다는 게 우리 학교에서요 5급 공무원 한 사람이 사무관이 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선민의식만 가득 차고 저 인간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지들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인간은 진짜 꼴보기 싫은데요. 누가 뭐 그 공무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 같이 살라고 그랬어? 그때도 비슷한 얘기 해주셨어요. 일단은 대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그런 그렇죠. 내가 그 공무원을 이 학생한테 해줬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유가 있으셨죠. 왜냐면 그 학생이 상당히 똘똘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파일도 M자형이거든요. 그런데 셀프하고 트러스트가 낮아. 컬처만 만빵이 높아. 이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끊임없이 잔머리 굴리는 아주 전형적인 심리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겉멋에 맞는 그 생활을 하면 자기 인생이 멋있어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영화도 하고 뭐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그거가 대학생활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오, 꿈은 시험 준비하면서도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영화를 보러 갈 때고 연극을 보러 가도 돼요. 그렇죠. 가장 찌질한 인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서 골방에서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보시촌 좀비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5급 공무원이 됐든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 진짜 옛날에 사법시험 돼가지고 검사 판사 됐다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 그거는 책 보고 글자 읽는 거에서는 뭐 조금 남들보다 나은지 몰라도 세상에 대한 이해나 인간에 대한 인정이나 존경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괴물과 같은 인간들이 다 이 나라에 권력을 이두르는 사람이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의 공무원을 봤다면서 자기가 5급 공무원 시험을 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해피,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광고 카피라이터가 와서 이야기한 거는 마음에 드는데 에레 얘야 걔가 걔 직업이 남들한테 그럴듯하고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걔 직업이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광고 카피 팔았어. 애가 착하니까 순진하니까 못 들은 건데 참. 그래서 본인이 진짜 자기의 욕망을 인정을 했으면서도 그 욕망을 어떻게 본인 나름대로 우아하게 멋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거는 일단은 1차적인 욕망을 충족시킨 다음에 할 일이지 왕큐에 해. 본인이 20대에 60대, 70대, 80대까지 할 욕망까지 다 충족을 하려면 왜 살아? 그럼 이분이 사연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안 된다고 치워버렸던 일을 현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면서 다시 묻기를 제대로 이해했나요? 라고 묻는데 그건 이해를 제대로 했어. 그러면 지금 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무슨 공부?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는 공부. 성취감을 뭐로 느낄래요? 그래서 박사님이 5급 공무원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5급 공무원 이야기했잖아요. 이분 글 보면 이게 스스로 하는 얘기에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기 확실히 그러니까요. 보이는 게 뭐 여기 보면 뭐 스스로 확실한 답이 없어서 싫었고 또 너무 확실히 참으면 그것도 싫었고 이게 지금 다 싫다는 얘기로 그렇죠. 보여지고 그게 본인이 도망가는 심리 상태에서 자기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박사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땡빛을 냈으라도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건 내가 대놓고 야 인마 등빛을 너가 지금 도망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할래? 코스프레 하지마. 인생은 코스프레가 아니야. 너가 진짜 진정으로 너의 삶을 살고 싶으면 오늘 네가 제대로 살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그리고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20대가 고민하는 거 아니야. 너가 남들한테 진짜 너의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뭔가 기여할 것 같으면 그거는 네가 30대, 40대, 50대가 됐어 해야 될 일이야. 어떤 인간은 20대에 세상을 구하겠다고 나선 인간도 있지만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인간도 있지만 대개 그런 인간은 20대나 30대에 그 인생이 끝났어. 단명하죠. 네. 굳이 세상은 나한테 네가 20대 때 세상을 구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20대 때 너가 최고의 인간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하지 않아. 저는 제게 그걸 기대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넌 20대만 살고 죽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니? 우리가 꼭 뭐 오래 이 사는 게 꼭 잘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그래 대한민국 오래 사는 인간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산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그것도 참 골뱅이 싫기도 하지만은 그런 말도 있거든. 초중 끝발이 파장 눈물이라고 어디에서 사용하는 용어인지 내가 밝히기 힘들지만은
이분이 마음이 계속 그래도 불안하실 것 같네. 불안하지.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네가 대학생활했어. 뚜렷하게 너의 사회적 인정을 받고 번듯한 거. 너 지금 너가 인정받은 거 너 학교 교문 통과할 때마다 나는 이 학교에 다녀. 뿌듯해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저는 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렇게 뿌듯해 느끼는 저가 혐오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속물인가? 야, 어느 대학에 교수를 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의 처음에 강의실에 들어갔는데요. 그 저 30대 초반에 강의실이 이제 대형 강의니까 한 거의 100명 넘는 학생들이 앉아있고 교탁이 거기는 있었어요. 교탁에서 탁 내려보는데 학생들 얼굴을 보기 전에 학생들 바닥이 보이는 거야. 바닥이 완전히 쓰레기 바닥인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강의하는 게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고 막 처음에 30대 초반에 이제 막 교수를 하고 피고 그 강의하니까 학생들 어떤 학생 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공생도 아니고 교양 강의였어. 근데 딱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쓰레기밖에 없는 거야. 그 쓰레기와 같이 앉아있는 그 학생 같이 쓰레기지 뭐. 나는 뭐야, 쓰레기 되고 가르치는 쓰레기 선생님. 근데 내가 들어가서 교탁에서 했는데도 애들은 막 시끄럽고 막 난리야 막. 이거는 완전히 도떼기 시장. 내가 이 도떼기 시장에서 지금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뭘 하고 있는가. 나의 존재감에 대한 무한한 자괴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학생을 보고 있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서 있었어. 교수가 들어온 평소 같았으면 그냥 열심히 칠판에 뭘 쓰고 뭐라고 떠들어댔겠죠. 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듣거나 말거나 좀.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만일 그 상황에서 애들이 듣거나 말거나 계속 했으면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겠죠. 그러면 선생은 혼자서 열심히 원맨쇼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선생은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일어나 나가는 거고. 본인들은 널 하던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던 대로 하는 거에 동참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시려고 한 거잖아요.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인정을 왜 받아야 돼요? 같이 쓰레기 가르치는 쓰레기로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인정을 받는 건 나쁜 짓이에요? 좋은 짓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훌륭하죠. 좋은 일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내가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발부둥 쳐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하죠. 그거는 개인으로서는. 아니 다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안 된다고 발부둥 치는 건 미친 짓이죠. 쓰레기가 되는 게 훨씬 편하고 조금 있으면 그 쓰레기 스포츠 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더 편한 일이니까 편하지 않은 거를 그렇죠. 할 때는 그만큼 훌륭하죠. 편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는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아니, 아예 그 자리에 안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가장 좋지만 그럼 내가 교수가 아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편하지 않는 거는요 불편한 일이에요. 편하지 않는 건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네.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네. 네. 편하지 않는 걸 훌륭한 일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훌륭하다라고 말한 거는 편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도 이게 내가 옳다고 믿는 마음을. 난 옳다고 믿는 마음으로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못 견디게 있어서? 난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옳다고까지 또 포장하지 마세요. 지금 이 학생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옳다든지 뭐 낫다든지 이런 것까지로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한 일을 시켜놓고 그거를 마치 훌륭하고 대단한 걸 포장시키는 그런 식으로 세뇌당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겪게 되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왜?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10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발밑을 한번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발밑을 보고 두리번두리번 찾아요. 몇 명이 쓰레기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몇몇 학생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쓰레기 치우려고. 네, 치울 도구를 가지러. 자, 그러면
도구를 가진 학생은 도구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 학생은 각자 자기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일단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도구를 가진 학생들이 청소를 하기 쉽게 우리 책상을 뒤로 다 몰아냅시다. 책상을 뒤로 다 옮겼어요. 그랬더니 도구를 가지는 친구들이 그거를 싹 앞에 있는 부분 치우고 다시 책상을 앞으로 싹 밀고 뒤에 있는 걸 싹 치우고 깨끗하게 물걸레로 청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자리를 정리해서 우리 앉았어요. 수업이 끝났겠네요. 아니요. 그럼 수업을 했어요. 그거 하는데 겨우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2시간짜리 영광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내가 들어갔을 때 깨끗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은 적어도 본인들도 그 강의에는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때 그 학교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청소부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의실이 엉망이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청소부의 파업이 중지될 때까지 쓰레기로 지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한다, 우리의 리더가 개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된 이유이기 돼요. 이 학생이 저는 학교 정문을 들었을 때나 새로운 사람을 접할 때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관심을 갖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습니다. 자기 대학이 잘났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 그게 부끄럽고 싫대.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양심적이고 본인이 명문대에 현혹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뿌듯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착각이고 자기 위선이고 기만이에요. 그거는 5급 공무원 돼서 고위공직자가 됐다고 강의하는 그 공무원이 선민의식에 어떻게 보면 송사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있는 선민의식,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인 괴락은 조금 참고 어느 정도의 고통을 인내를 발휘하면서 어려운 시험도 준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려면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자기하고 적성이 맞니, 합이 맞니 없니,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해나가는 삶을 산다면 적어도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건 꼭 채찍을 휘둘리는, 돈다발을 휘둘르는 주인이 있어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건 자발적인 노예의 심리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저는 누구이며 제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기만하고 왜곡하는 그 사고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꼭 오공만 아니더라도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사회적 인정,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욕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된 것 같아요? 네. 네. 누구시죠? 사로였습니다. 짠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